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흑찰 옥수수 재배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봄철에 심은 건데요. 이제는 수고한 만큼의 결과물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이 미흑찰 옥수수도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미흑찰 옥수수는 일반 미백이호 찰옥수수보다 맛이 좋은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재배 기간이 조금 더 길고 재배가 좀 어려운 것이 단점이기도 한데요. 맛이 더 좋아서 또 그것은 장점이기도 한 것이 흑찰 옥수수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미흑찰 옥수수는 종이 상자에 50개, 30개씩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하시면은 바로 작업된 미흑찰 옥수수를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미흑찰 옥수수는 택배 화물로 받게 되시면은 바로 종이 상자를 개봉하셔서 손질을 하신 후 바로 삶아서 드셔야 미흑찰 옥수수의 진정한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미흑찰 옥수수는 여러분들께 주문 예약을 받아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는 상품입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흑찰 옥수수는 여러분들께서 즐겨서 드시는 여름철 농산물인데요. 다른 찰 옥수수도 맛이 좋지만은 미흑찰 옥수수는 보라색으로 갔을 때 쪄서 드시게 되면 단맛과 쫄깃한 맛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름철에 주문을 하시는 농산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야만 맛있는 홍천 찰 옥수수를 먹어볼 수 있는데요. 흐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맑은 날, 무더운 날 자란 미흑찰 옥수수보다 맛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미흑찰 옥수수 재배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의 미흑찰 재배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